네, 방금 소개받은 오동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짧은 10분이라는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이제 좋은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인간관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상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고 관계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건강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관계를 요리에 많이 빗대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재료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관계의 주체가 되는 나,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두 사람이 인간관계의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재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재료를 잘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상대방을 알아보고 좋은 내가 되는 것, 이두 가지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적인 상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상대방은 어떤 상대일까요라고 이야기를 던졌을 때뭐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도 많고 거기다가 나한테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쉬운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잘 없거든요. 어떤 현실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포켓몬 같은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관계만을, 이상적인 상대만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가진 관계 자체가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너무 이상적인 상대가 아니라 최악의 상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장점이 있고 결점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적당히 섞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치명적인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가지고 피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뤄낼 만한 좋은 재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신과에서는 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인격장애, 성격장애라는 진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장애는 총 10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께 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성격은 바로 반사회성 성격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입니다. 반사회성 성격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이제 반사회성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범죄를 저질러서 뭐 교도소에 가 계신 경우들도 있고요. 한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접했을 때 아,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반사회성 성격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의 성향을 가졌으면서 색깔이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옅은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가진 특징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반복적인 거짓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안에 상대를 가두려는 경향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먼저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너무 사소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계의 초반부터 별거 아니지만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데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일종의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것들을 정당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작은 것도 넘기지 못하고 쉽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역시 이런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 안에 상대를 가두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나랑만 있자, 나랑만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험담을 하면서 약간 깎아내리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상대의 어떤 인간관계를 좁혀서 이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특성들이 관계 초반부터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 좋은 재료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쪽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좋은 나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인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매력도 다르지만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환영받는 좋은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들어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라고 하면은 항상 추천하는 책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인데요.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의 초입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그런 기회를 잘 갖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실감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속으로 쌓아놓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얻어서 결국에 병원까지 찾게 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한 뭔가의 조치 없이 이야기만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호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깨우침을 주거나 너무 달변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스킬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으로 방금 드린 말씀을 좀 생각을 되짚어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반면에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만났을 때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져도 상대로부터 분명히 환영받으실 거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 고개도 끄덕이고 뭔가 추임새도 넣고 공감의 멘트들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호기심의 태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필요한 거한 가지를 고르라면은 저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인정의 태도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그 고민을 그대로 들어주는 대신에 빨리 솔루션을 좀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는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감정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힘드니까 너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냥 다른 식으로 생각해봐라고 그냥 빠르게 그걸 좀 덮어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조언들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한 거 다르게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느낌만 받고 관계를 망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게 바로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인 만큼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설사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내용이고 내 가치관하고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만 하고 그게 바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그랬구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공감의 표현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태도를 꼭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여러분께서 진정한 듣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상대방을 찾는 법 그리고 좋은 나아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좋은 나아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간략한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인간관계에 좋은 재료가 돼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